트윈스와 기아 타이거즈 두 팀 간의 2차전 경기가 이곳 잠실 야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스코어는 1대0 한 점차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1회 말로 갑니다. 오늘 기아의 선발 투수는 산체스 선수입니다. 1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7리 2개의 홈런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측인데요. 좌익수 이창진이 잡겠다는 신호. 타석의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7리 11개의 홈런 20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이동합니다. 이창진이 잡았습니다. 타석의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3개의 홈런 20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1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실투가 됐고 그것을 타자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때려냈습니다. 세이프! 2루까지 들어갑니다. 이제 동점주자가 스코링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동점주자는 2루에 있습니다.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시즌 4할 5푼 5리 4개의 홈런 1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수! 직접 베이스 터치! 스코어는 1대0 한 점차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2회 초로 가겠습니다. 2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오지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푼 3리 3개의 홈런 2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쪽 갑니다. 안타합니다. 지금은 볼드압의 변화가 조금은 피로해 보입니다. 이제 동점주자가 스코링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동점주자는 2루에 있습니다. 다음 타자는 문보경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9리 5개의 홈런 1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중간 쪽으로 빠져나가는 타구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LG 트윈스. 체인지업을 완벽하게 받아쳐서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타석의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9리 6개의 홈런 3루수 땅볼입니다. 3루수가 잡아서 2루부터 선택해서 그리고 1루까지 더블 플레이. 8번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7리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스트라이크 놓쳤죠. 지금은요 무조건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요. 2구는 헛스윙입니다. 스트라이크 2. 일단은 빠른 공 두 개로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스윙 삼진. 본인 공에 자신이 있으니까 이리저리 빼지도 않죠. 스코어는 1대1 동점. 3회 초로 가겠습니다. 3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허동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4푼 1리 4개의 홈런 1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루죠. 2루수가 잡았습니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떨어지는 공을 때려냈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커브로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어요.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좌익수 뚜껑이었습니다. 경찰 코스 유격수가 잡아서 1호로 그리고 1루 더블 플레이. 더블 플레이를 끌어내려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잘 잡았어요. 스코어는 4대1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초로 가겠습니다. 4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 2루타. 이번엔 왼쪽 갑니다. 어디까지 담장 담장 넘어갑니다. 솔로포 김현수 시즌 4호 홈런. 힘이 정말 좋네요. 지금도 말살 앞뒤를 보시면 완전히 빗맞은 것처럼 보이는데 훅쩍 넘어갔어요. 굉장히 높이 떴죠. 지금은요 타석의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이쪽 땅볼이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중견수 중견수가 잡아내면서 원아웃. 타석의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의 2루타. 센터 쪽 타구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 타석에는 문보경 선수입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때려냅니다. 좌익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LG 트윈스. 원아웃의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LG 트윈스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지금 여기서 따라가는 점수가 다 좋아야 합니다. 삼루수가 잡아서 2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를 끌어내려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스코어는 4-2 두 점차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초로 가겠습니다. 5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1호수 정면! 1호수! 지금 같은 체인지업은 정말 예술입니다. 체인지업의 전속이죠. 타석의 9번 타자 허동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센터 쪽으로 쏘아오겠습니다. 중견수 쫓아갑니다. 센터 쪽에 안타! 지금 투수가 던진 공은 코스가 완벽했거든요. 타자의 대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센터 쪽 갑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연속 안타가 나오는 LG 트윈스. 주자는 2루 1루가 됐습니다.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몸쪽 맞았어요. 몸에 맞는 공으로 나갑니다. 만루 찬스에서 타석의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지금 만루 상황에 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3번과 4번으로 연결합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1루 베이스 1루까지 더블 플레이. 더블 플레이를 이끌어내려서 득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LG로 만족스럽지 못한 일이 됐습니다. 스코어는 5-2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초로 가겠습니다. 6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흉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1호수 잡았습니다. 1루 1루에서 아웃됩니다.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낮은 코스 2구 맞겠습니다. 변화구의 헛스윙 스트라이크 2.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3개 삼진. 지금 공이 체인지업이거든요. 스트라이크 존에서 떨어지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안 속을 수가 없습니다. 타석의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좌중간 쪽 타구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좌중간을 그대로 꿰뚫는 타구가 됐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병사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갑니다. 자 어디까지 담장까지 담장 넘어갑니다. 홈런 홈런 시즌 7호 홈런. 아 지금 맞는 순간 홈런임을 직감할 정도로 정말 잘 맞은 타구였는데요. 8번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센터 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중견수 처리하면서 3아웃. 지금은 낙구 주점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타구였습니다. 스코어는 5-4 한 점차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 초로 가겠습니다. 7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허동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센터 쪽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 때립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2루부터 선택해서 그리고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타석의 박혜민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몸에 맞는 공을 얻어냈었습니다. 이번엔 왼쪽 갑니다. 어디까지 당장 넘어갑니다. 솔로포 시즌 12호 홈런 리그 홈런 선수. 가운데로 몰린 공을 정말 멋있는 풀스윙으로 연결했어요. 한 점을 더 따라붙는 LG 트윈스. 점수는 7-5.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병사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초구 잡아당긴 타구 1루수 잡았고요. 직접 베이스터 트라이크아웃. 스코어는 7-5 2점차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초로 가겠습니다. 8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오스틴 선수입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를 때립니다. 센터 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견사 배아타. 타석에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큰 거 한 방입니다. 홈런 하나면 바로 동점이에요. 초구입니다. 유격수 땅볼. 유격수가 잡아서 1루로 1루까지 더블 플레이. 잘 잡아줬습니다. 지금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초구 왼쪽 갑니다. 묘한 지점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오늘 4안타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타자 주자 2루로 들어갑니다.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점짜리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센터 쪽!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좋은 컨택을 보여줬습니다. 들어갑니다. 한 점 차로 쫓아오는 LG 트윈스. 점수는 7-6. 타석의 8번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높게 뜬 타구 중견수. 중견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잘로 1호. 스코어는 7-6. 한 점 차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로 가겠습니다. 교체하네요. 9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허동환 선수입니다. 석점차 쉽진 않겠지만 우선은 출루가 되어야 합니다. 3루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합니다. 다운을 밀고 당기고 자유자재로 때려내고 있습니다. 타자주자 1루에서 세이브.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앞선 타석에 병살타가 있었습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초구부터 빠른 공으로 전달이 됩니다. 2루 땅볼 1루수 1루로 1루에서 아웃. 주자는 3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센터 쪽! 센터 쪽에 안타! 3루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점 만회한 LG 트윈스! 점수는 9-7!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이우성이 잡았습니다. 투아웃! 타석의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입니다. 받아쳤습니다. 센터 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견사 배안타. 그리고 1루 주자 3루까지. 주자는 1-3루로 바뀝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밀어냈습니다. 3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연속 안타가 나오는 LG 트윈스.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LG 트윈스. 타석에는 문보경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4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 스윙. 제구가 오늘 완벽하죠. 본인이 원하는 코스로 완벽하게 제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격수가 쫓아가 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3타자 연속 안타. 모두 정타를 만들고 있어요. 교체하네요. 주자는 말로 역전 찬스 LG 트윈스. 타석의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뜹니다.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될 듯. 좌익수 이창진이 이동합니다.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